여기는 밤에 봐도 예쁘네요, 그죠? 여러분 여기가 뷰포인트인가 봅니다. 아 진짜 예뻐요. 진짜 너무 예뻐요. 여러분 부다페스트 도착했습니다. 오지게 돌았어요 기차 안에서. 꾸벅꾸벅 돌고 막 앞에 옆으로 막 인사하고 뭐. 그래도 겨우 도착했네요. 키도 조금 해가지고 캐리어 하나 넣고 빼는 것도 못해갖고 다 도와주셨어요. 지금 시간이 조금 이른 시간이라 체크인도 안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짐이라도 맡기러 호텔 갈 거예요. 다 왔다 뉴욕 팰리스. 여러분 저 어떻게 운 좋게 12시인데 벌써 체크인 돼가지고 지금 체크인하러 왔습니다. 벌써 체크인 했습니다. 호텔 너무 마음에 들고 그냥 딱히 뷰는 안 보이는 위치인데 아유 그래 너무 좋네요. 다 열어봐야지 또 왔으면. 아 이거 어차피 뭐 건드리지 않을 거니까. 그 다음에 우와후 이거 다 먹지 않기 위해서는 네 다 먹지 않기 위해서는 나가서 열심히 사와야겠네요. 왜 이렇게 먹고 싶게 뭐가 이렇게 많아. 제가 좋아하지 않는 벽뷰이긴 하지만 괜찮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얘가 지금 제 휴대폰 카메라인데 마음이 아프네요. 제가 카메라 지금 저 뒤에 어딨냐 여기 지금 충전 중이거든요. 충전이 하나도 안 돼 있더라고요. 지금 가지고 나가려고 켜보니까 충전이 안 돼 있어서 폰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폰카메라랑 일반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로 보여드리려고 해요. 된 일이 없네. Can you please give me a 72-hour ticket? One? Yes. Starting from now? Yes. 여러분 저는 지금 식당 가려고 내렸고 여기 어차피 성 이슈트반 대성당 앞이어서 먹고 그 성당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한 방에 찾았습니다. 젤러 여기가 되게 맛있대요. 친절하고 예약을 안 해서 들어갈 수 있으려나? Can I come in because I don't have a reservation? Yes, sir. Ah, sorry. No problem. We invite you for a matcha mango stand. Ah, thank you. Thank you so much. This way, please. 여기 이렇게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예쁜 대로 예약도 안 했는데 잘 들어왔고요. 여기서 지금 뭐 데일리 메뉴 시켰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겼어요. 연어랑 리조또 있는데 너무 맛있게 생겼어. 진짜 맛있겠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연어 진짜 맛있다.
같이 먹어볼게요. 여러분 다 먹었고 빌지를 달라니까 여기 귀엽게 이런 디저트를 같이 주셨어요. 귀엽죠? 이거 왠지 크림치즈 아이싱 같은데. 여러분 너무 맛있게 먹고 지금 성당으로 갑니다. 이 성당은 사실 제가 비엔나에서 못 가본 성슈테판 성당인데 여기서는 이름이 다르게 불려요. 여기서는 성 이슈트반? 이슈트반 성당으로 불리는데 얘가 높이가 원래 그 성슈테판보다 높게 지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얘는 개보다는 조금 낮대요. 그리고 부다페스트에 있는 모든 그 조형물이 개보다 다 높을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 티켓 사가지고 전망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또 운동이야 또. 먹자마자 운동한다. 먹자마자 다 와가 점점 밝아지고 있어. 좋아 좋아. 아이고 빡세. 빛이 들어오면 뭐하냐고. 이제 우상이야. 뷰가 근데 장난이 아니에요. 대박이죠? 눈부신데 대박이야. 여기 진짜 바람도 많이 불고 올라오기 되게 힘든데 같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가 뷰포인트인가 봅니다. 아 진짜 예뻐요. 진짜 너무 예뻐요. 진짜 저 끝까지 보여. 차라리 안경을 끼고 올 거야. 아 근데 진짜 여러분 올라온 보람이 있어요. 여기 오시는 분들 여기 꼭 올라가 보세요. 성슈테판도 올라갔으면 되게 좋을 뻔했어요. 이거보다 높은 건물이라 하니까 아쉽긴 아쉽네. 여기 올라와 보니까 좋아해서 저런 것만 눈에 들어와요. 여기도 엄청 화려하고 금으로 다 꾸며놨네. 와, 진짜 높고 화려해. 이거 저 천장에 그림 좀 보소. 되게 정교하죠?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지? 근데 그 어디지? 거기 맨 처음에 봤던 스테인드 글라스보다 조금 더 선이 뭔가 더 깔끔해진 것 같아요. 여기 스테인드 글라스는 원래 슈테판 글라스들이 다 이런가? 되게 깔끔하네요. 그 프라하에서 봤던 것보다. 이제 역으로 다시 돌아갈 건데 돌아가기 전에 여기 아까부터 줄 서서 사람들이 뭘 먹거든요? 아이스크림인 것 같은데 줄 서서 저도 한번 먹어볼까요? 보이세요? 줄 이만큼 서 있어요. 이렇게 잡은 거 하면 두 가지 맛이에요. 800포인트. Thank you so much. 여러분 진짜 예쁘죠? 되게 예쁜데? 마음에 드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먹어볼게요. 와 개꿀맛. 와 와 블랙 포레스트나 막 라즈베리 초콜릿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진짜 정성 맛이 나요. 진짜 맛있어. 맛있어. 맛있네. 꼭 먹어야겠네. 라즈베리 초콜릿 추천합니다. 근데 상큼한 맛 나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비추. 맛있어. 부다페스트 와서 호텔도 마음에 들고 지금까지 먹었던 것도 다 맛있어서 너무 기분 좋아요. 이제 이동을 할 거예요. 지금은 이제 야경 볼 때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가는 길이 너무 예뻐가지고 계속 못 가고. 귀여워 귀여워. 지체되고 있어요. 빨리 가봅시다. 지금 시타델라라는 곳에 왔거든요. 근데 여기가 원래 요새인데 요새답게 굉장히 높아요. 여기 맞나? 아, 높아갖고 또 한참 올라왔네. 아니, 저기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나 지금 여긴데. 아, 이 뷰 싫어요? 이거 보이세요? 대박, 이거 실화야? 와, 한 칸 한 칸 올라갈수록 더 잘 보여. 나왔어, 나왔어. 진짜 나왔어. 이것만 올라가면 돼. 여러분, 이런 느낌이에요. 대박이죠? 완전 대박. 진짜 예뻐요. 이렇게 보여요. 대박이죠. 대박 대박. 와, 이거 끝에 있는 다리도 런던이랑 비슷한데 저 앞이 그건가 봐요. 부다페스트. 진짜 예쁘죠. 좋아 좋아. 크기만 해도 좋아. 와, 진짜 예뻐요. 이쪽으로 가볼까? 여기 뭐 리버티라고 써져 있는데 이것도 자유의 여신상 같은 건가 봐요. 아, 이쪽은 조금 더 유럽스럽네요. 반대쪽으로 왔더니 느낌이 또 다르네. 멋있다. 그래도 오늘 부다페스트는 성공적입니다. 근데 사실 중간에 비엔나를 껴서 비엔나에서 역사 공부한다 생각하고 그냥 쉬어간다 생각하고 비엔나에서 진짜 살짝만 그냥 저처럼만 딱 궁투어만 하고 와도 되게 알찬 것 같아요. 이게 다 연결되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 버스 기다리는 중입니다. 유럽 와가지고 버스, 유럽 와서 버스를 처음 타는 것 같아요. 아닌가? 버스 처음 타는 거 맞는 것 같아. 계속 트램이랑 지하철만 타고 다녔어요.
아유, 여기는 밤에 봐도 예쁘네요, 그죠? 어, 너무 예뻐. 엘리베이터 어딨나? 아, 잠깐만, 아이. 여러분, 이렇게 그라운드 층이 따로 있어가지고 헷갈려요. Yes. What time does breakfast start? I know it's 7 o'clock. 7 o'clock start. Thank you. 아침 시간이 몇인지 몰랐는데 알았으니까 아, 일찍 안 일어날 거야, 내일은. 아, 렌즈 빼니까 배는 게 없네. 큰일 났다. 어머. 아, 배고파. 오, 엄청 많지는 않은데? 내 생각보다. 뭔지 모르겠어. 이건 스위트한 건데, 세미드라이? 세미드라이로 하나 사볼게요. 스위트 화이트 와인 토카이. 모르겠어. 뭐 품종 보고 이런 게 있는데 하나도 모르겠어요. 제 입엔 다 똑같아요. 제 입엔 저 이미 스위트한 거는 잘 안 먹기 때문에. 여러분, 저 돌아다니다가 이거 발견해서 요거 먹을 거예요. 너무 배고파. 와. 짜잔,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원래 제가 이런 거 없으면 그냥 룸서비스 먹으려고 하던 찰나에 딱 발견을 해가지고 사온 건데 먹어볼게요. 이번 여행이 막 다 좋은데 제가 음식 운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면은 그래도 좀 맛있게 먹기는 하는데 좀 먹으러 갈 때마다 계속 꼬이고 안타깝네요. 굴라쉬를 제가 계속 먹는 걸 실패했거든요. 원래 있는 식당이었는데 갔더니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후기에서 보고 간 건데 없어졌나 봐요. 근데 제가 굴라쉬를 한 번도 안 먹어봤지만 오늘 리조또에 딱 사람들이 묘사하는 그 굴라쉬 맛이 났어요. 그래서 누가 먹어도 굴라쉬 같은 맛? 여러분, 결국 굴라쉬 시켰어요. 굴라쉬 시켰습니다. 걱정되는 게 내일 낮에 스냅이 한 번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여기 헬스장도 있는데 그냥 먹고 뛸까? 세천이 다리 한번 뛸까요, 내일 먹고? 20분 내로 온다 그래서 뭐 거의 다 먹긴 했는데 더 이상 손은 안 대려고요. 여러분, 드디어 굴라쉬가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빵이랑 같이 왔거든요? 먹어볼게요. 안에 보니까 뭐 콩도 들어가 있고 육개장 맛이 나는 토마토 스튜일 것 같아. 좀 파프리카 가루 들어가서 매콤한 냄새 나는 걸 보니까 무슨 느낌인지 대충 상상이 가고 아까 먹었던 그 리조또랑 진짜 맛 똑같을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육개장 같다 하는지 알겠어요. 근데 좀 짜다. 육개장보다는 고추장찌개에 훨씬 가깝고요. 안 매운 고추장찌개 맛이에요. 그냥 매콤함이 하나도 없는 고추장찌개 맛. 얼큰하지는 않아요. 고기가 큼직한 게 아주 좋아요. 근데 파프리카 가루 사가서 집에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추장 대신에 파프리카 가루인가? 파프리카 뭐 페이스트인지 뭐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쉽게 만들 것 같은데?